김성환의 시사야. 선거법을 둘러싼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국회가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야3당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제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거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명칭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선 정치권 논의를 따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뽑는 지역구 선거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서 시작된 건데요. 선거법 개정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사표가 늘어날 것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권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수는 없는 걸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40대 고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는데요. 잠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미국의 상황과 향후 한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하루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장혜찬 시사평론가 오늘도 역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확대 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어요. 네,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확대 경제 장관회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와 투자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꼽았는데 고용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여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일자리 질이 좋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하는 동시에 제2의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 혁신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은 정부가 그동안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정부에서 기대가 큰 동시에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모습이었고요. 지난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경제단체장과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오늘 회의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0%보다 개선된 2.4%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결국 2% 턱걸이 아슬아슬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반도체 업황도 훨씬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0.4포인트 높은 3.4%로 예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세계 경제와 발을 맞추기만 해도 올해 2%보다 0.4 높은 2.4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예상인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전쟁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내년도 세계 무역이나 증시 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고용 불안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중에서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나요? 네, 사실 통계청의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반적인 취업자나 고용률 같은 경우는 개선되는 흐름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경제의 중추,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는 네. 계속해서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고 취업자 수도 17만 9천 명이 줄면서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후 지금 49개월째 계속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고민도 깊고요. 여러 전문가들도 40대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정부에서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실태조사를 벌여서 40대만을 위한 맞춤형 고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년이나 고령층과 마찬가지로 구직과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취업 지원 그리고 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창업의 기회도 더욱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고용 부진에 대해서 아프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사실 40대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가 경제를 떠받치는 그런 핵심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고용률 개선이 아무래도 단기 일자리나 서비스업 위주 공공 일자리에 조금 편향된 건 아니냐는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40대 일자리 정책이 과연 40대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고요. 네.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40대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이나 또는 예비비들을 통한 예산 확보부터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보여집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소득 정점을 찍는 40대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 수 없다면서 본질적으로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쉬운 건 아니겠죠. 말처럼 당연히. 아, 그렇죠. 경제정책이라는 게 금방금방 네.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요. 질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그만큼 네. 내년도 정부와 경제팀의 고심도 깊어질 듯합니다. 근데 정부가 일단은 40대 고용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전수조사를 에 가까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요? 네. 아까 그 말씀 드렸었는데 네. 3월까지 조사를 마치게 되면 그 이후에 40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네. 아마도 현재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3월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비비나 추경 등을 통해서 새롭게 편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부가 뭐 경제 부분에 좀 올인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렇게 해야 국민들께서 또 평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눈에 띄는 인사가 좀 포함돼 있어요. 오늘 차관급 네 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네. 우선 과기부의 1차관과 2차관이 동시에 교체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네. 눈에 띄는 인사 두 명은 역시나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고요. 네. 또 한 사람은 아시안게임 수영 5관왕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던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였습니다. 아시아의 인어가 문체부 차관이 됐다 이런 보도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네. 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 또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 하면서 국민훈장을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록밴드 백두산의 이 보컬이죠. 윤현상 씨와 깜짝 결혼했던 그런 파격적인 러브 스토리로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수영 선수만 하다가 갑자기 차관이 된 게 아니라 그동안 은퇴한 여성 스포츠인들 모임 같은 데 회장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이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로 발탁이 되어서
무난하게 조직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 체육 행정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던 만큼 한편에서는 뭐 보훈 인사다 이런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훈 인사요? 2017년 대선 국면에서 이 최윤희 선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체육인 2천여 명을 대표해서 지지 선언을 발표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보훈 네.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꾸준히 선수 은퇴 후에도 행정 관련된 전문성을 쌓아왔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체육계 혁신에 좀 매진해주기 바란다는 정부의 기대감 어린 논평이 있었습니다. 잠시 언급을 또 했지만 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됐다가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진 사퇴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32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논란이 되는 인사입니다. 이번 차관급 인사 단행에서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뚜렷하게 해소됐는지 설명은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 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폭넓은 전문성으로 정책적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대엽 위원장의 어떤 전문성, 실력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과거 장관 청문회 시절에 본인이 음주운전했는데 고려대 출교된 학생들과 술자리를 마시다가 음주운전했다고 해명했어요. 네. 근데 정작 고려대 학생들이 우리는 그런 술자리 가진 적 없다고 밝히면서 거짓 해명 논란도 일어났었고요. 불법 사외이사 겸임 그리고 임금 체불 논란 등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뚜렷하게 해명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에 부적격해서 탈락한 인사가 차관급 인사가 되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냐는 그러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과거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네. 이 조대엽 위원장의 인사가 또 여야 협상의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야 협상의 변수가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인사 한번 잘못 임명하게 되면 네. 야당에서 반발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소위 정의당 데스노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던 분이거든요. 문재인 내각 네. 처음 초창기에. 그럼 정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4+1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네. 한번 떨어졌던 인사를 다시 이 중책 차관급에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불협화음으로 번질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차관급 인사 가지고 그렇게 하긴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워낙 뭐 장관급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네. 다 해야 되는데 차관급은 그렇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보통 차관급은 청문회를 안 거치기 때문에 네. 논란이 안 됩니다만 장관에 한번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떨어지고 자진 사퇴를 하고 나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차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전례가 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치권에서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이건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관행을 깬다 그래야 되나요? 정세균 전 대표를 국무총리로 임명한 거 두고도 그러니까 전 국회의장을 임명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잡음이 있네요. 정세균 전 의장이랑 비교하면 정세균 전 의장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고요. 아니. 그 관행을 깬다고 그렇죠. 하는 거. 네, 관행은. 이전에 어떤 관행처럼 구들였던 것들을 좀 깨는 인사를 좀 네. 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 조대엽 위원장이 이처럼 논란이 일어났으면 과거 어떤 문제가 제기됐던 음주운전 전력이나 뭐 임금 체불 논란에 대해서 네. 깔끔하게 본인이 입장 정리를 한번 해명을 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청와대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하면서 실명 비판을 했어요. 네, 단독이라는 이름의 독이 든 사과를 고민 없이 받지 마시길 요청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 국민들께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요. 기자들에게. 조선일보에게 말한 거죠. 단독이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청와대가 딱 지목한 기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19일자 조선일보 1면을 보면 네. 청와대에서 김기현 문건의 비위 의혹을 추가해서 경찰에 하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청와대 주장은 지금 첩보가 들어온 것을 단순히 요약 정리만 해서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청와대에서 자체적인 비위 의혹을 추가로 가공했다는 겁니다. 네. 이 여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렇죠. 조선일보는 검찰에서 이 부분이 확인된 것처럼 일면에 보도를 했어요. 청와대는 단순히 이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가공했다고 하면은 일종의 의도성을 갖고 하명 수사를 일부러 청와대가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건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이 10개로 정리되어 있고 의혹별로 접촉해야 할 인사들 이름도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의혹별로 접촉해야 될 인사들의 이름을 적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반발하고 있고요. 사실 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수사를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까지 적어준 셈이 되는 거잖아요. 역시나 매우 민감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윤도환 수석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 조선일보의 보도가 다른 보도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같이 보도하고 근거가 없다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단독이라는 이름의 독이 든 사과를 고민 없이 받지 마시길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조선일보 외에 다른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보를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쓰게 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단독 욕심에 무리한 기사 쓰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 네. 또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조선일보는 혹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조선일보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보통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명을 해서 비판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내일쯤에는 조선일보의 반박 보도를 또 낼 가능성이 네, 뭐 있겠네요. 반박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반박을 안 하면 청와대의 반박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핵심은 근거입니다.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네.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해당 보도를 하면서 과연 검찰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증거물들을 확인했는지 그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게 된다면 이 반박 논란이 2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태가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고요. 피사실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도 기자들의 취재력이 뛰어나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인지 지금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디까지 보도의 신뢰성을 우리가 믿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청와대는 지난 7일에도 언론 보도에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연이어서 지금 언론 보도를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7일 언론 보도 같은 경우도 청와대 행정관이 제보에 없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누가 이런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가? 행정관은 제보를 요약 정리했을 뿐 추가로 의혹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네.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터무니없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만 본인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됐을 때 이게 수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편향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언론 입장에서는 또 취재를 했는데 취재원이 있고 증언이 있고 진술이 있으면 보도를 하는 게 또 당연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이 근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한쪽도 다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다면 뭐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각 언론에서도 취재원 보호를 해야지 않는 선에서만큼은 보다 확실한 근거나 왜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 자료 등을 좀 공개하는 것이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노력하는데 취재가 안 돼요.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데에서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를 해요. 그러면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그걸 인용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이제 그 언론계 구도가 좀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다른 언론사 보도가 오보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쓰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좀 주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조금 결이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한국당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요.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5명 규모인 미디어특위산하 모니터링팀을 15명까지 늘려서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보도 중 가짜뉴스를 걸러내겠다고 말했는데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1, 2차 사전 경고를 하고요. 마지막 3차에는 한국당 출입금지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도 덩달아 취하겠다는 입장이네요.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첫 사전 경고로 자유한국당도 실명 비판을 했습니다. MBC를 언급하면서요. 네. 최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MBC가 TV 라디오 가리지 않고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미 뭐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113건이나 했고요. 방통위에도 224건, 또 고소고발 총 10건을 처리 및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는데 이와 관련해 박성준
박성재 MBC 보도국장은 이 문제 제기한 것들 일반적인 의견을 쓴 것뿐인데 한국당을 딱 지목해서 편향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고 네. 시위나 집회의 규모를 보도할 때 있어서도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이를테면 뭐 정강훈 목사 같은 문제가 되는 인물이 주도하는 시위 같은 경우는 보도를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축소를 한 것뿐이고 나머지 뭐 보수 집회, 진보 집회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다 보도를 했다. 공당이 언론사의 개별 기사를 가지고 시위를 따지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야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치권이나 청와대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게 좀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도에 팩트를 확인하는 것 사실관계가 잘못돼서 그러는 것인지 좀 이렇게 혼란이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양쪽 다 조금씩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여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도 언론이 우리 편 아니라고 합니다. 편파적인 보도가 많다고 주장을 하고 지난번에 있고.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 겪어봤잖아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주장하고요. 네. 자유한국당 방금 박성준 의원 이야기처럼 뭐 네. 좌편향된 언론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청와대도 언론을 향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나오면 언론이 다 우리 편 아니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실 어느 편도 아니네요. 비판을 받는 것이 언론의 속성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언론을 상대로 너무 좀 지나치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책임이 없느냐. 뭐 보수 친향적이든 진보 친향적이든 상관없이 보다 확실한 팩트에 근거해서 취재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제는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다 진실로 믿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이 기사가 과연 진실인지 국민들이 끊임없이 그 근거를 찾아보고 또 기사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 입장에서도 근거 자료를 확실히 붙이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엄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이거는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비판이나 반박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저도 이 방향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과거에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모 종편 방송사 출입 금지 조치를 한국당이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언론이 우리 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다면 조금 더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공당의 태도죠. 네. 왜냐하면 공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고 언론은 국민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과의 창구라 생각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더 늘려가야 하는 것이지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고 불공정하다 해서 아예 대화의 창구를 닫아버리는 것은 대중정당다운 태도는 아니지 않을까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위에 신고하고요. 중재 요청하고 네. 뭐 방통이나 검찰 고소고발 등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예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좀 과도한 조치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본회의 개최 전망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민생법안 먼저 예산안 부속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도 선뜻 응해줄 모습은 아니고요. 나머지 이 4+1 협의체 야4당 같은 경우도 선거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뜻 동의해줄까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야4당이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서 석패율 제고하자면서 다시금 공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이 해결 과제로 남아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자는 것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다는 기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안을 합의 통과하지 않은 것, 강행 통과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심재철 원내대표가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다 통과시켜놨는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원래 예산 부수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세입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본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예산 부수법안에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수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 상태로 가면 예산안도 통과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예산부터 먼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게 된다면 본인들의 명분과 정당성을 또 잃게 되는 거잖아요. 사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내설고 있고 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원안 표결 나서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들이 선거제 개혁, 검찰제도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지금 모든 정당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 네. 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생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본회의 개의가 가능할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정치권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은 선거법에 앞서서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데 검찰개혁법 선처리 문제는 패스트트랙 합의 파기로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홍의표 수석 대변인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다른 야당만 동의해준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요. 사법개혁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으니 우선 이 패스트트랙 검찰개혁과 관련된 거 먼저 처리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가뜩이나 나머지 군소 야당들은 선거제 합의가 안 돼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심상정 대표 발언도 그렇고. 네. 근데 검찰개혁 이제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먼저 통과시켜버리면 선거제는 정말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 검찰개혁 법안이 먼저 통과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나머지 야4당에게 빨리 선거제 합의하자. 민주당 안대로 석패를 포기하고 네. 연동형 캡 씌운 걸로 가자는 그런 압박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석패율제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석패율제를 안 받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석패율제 쪽으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전망이 계속 나와요. 당초 합의를 보면 권역별 2명씩 12명에게 석패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던 것을 이제 야사당이 권역별 1명, 전국에 총 6명으로 석패율을 낮췄어요. 석패율 적용 대상을. 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의총을 통해서 모든 협상의 전권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6석보다 조금 더 낮은 3석 정도는 민주당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권을 위임받았어도 이해찬 대표와도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난관 역시나 석패율제 도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4+1 협의체에서 밀어붙인다면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심재철, 이 비례한국당이 뭡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선거제 통과 시에 대안으로 비례한국당을 주창했는데요. 네. 당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서 비례한국당 구상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국당으로 지역구 후보를 다 냈을 때 비례대표로 한국당 정당 투표율이 아무리 많아도요. 지역구 당선자가 뭐 100명 정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한국당이 비례대표로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거의 없어집니다.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만 다는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네. 지역구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오고요. 네.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정당 득표는 비례한국당에 해달라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비례한국당은 지역구에서는 당선자를 아무도 안 내겠죠. 결국 정당 득표율만큼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일종의 연동형 비례제를 맞춤형으로 삼은 그런 전략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편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대응책까지 생각을 하고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제 통과 이후에 본인의 플랜까지도 밝힌 셈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소수 정당한테 유리하잖아요. 상대적으로 훨씬.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득표를 하지 못하는 의석을 갖지 못하는 정당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냥 지역구만 지역구 출마자만 내고 이 일종의 이제 위성 정당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정당에는 비례를 몰아줘서 그 정당이 더 많은 비례 의석을 가져가도록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네,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비례 한국당 전략에 대해서 위기감을 좀 보이고 있어요.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보수층이 결집해서 정당 대표를 비례 한국당에 몰아주게 되면 네. 최악의 경우 이 본인들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연동형 비례제 의석을 비례 한국당이 독점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충분히 현실성이 있거든요. 뭐 한 20% 정도 득표하게 된다면 네 그런 부분이면 지역구와 더해서 한국당 범 한국당의 의석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반면 소수 야당이라 할 수 있는 뭐 녹색당이나 또는 대한신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전략을 취했을 때 유권자들이 오히려 실망할 것이다. 선진국의 어느 보수당이 그러한 전략을 취하느냐며 말을 하고 있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의 창당 정당의
창당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네. 중앙선관위에 창당 준비위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만 그 주체는 한국당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냈던 통일한국당의 최인식 전 대표였습니다. 네. 최 대표는 통화에서 한국당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한국당에게 당명을 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그에 맞춤형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위성정당 만들고 비례한국당을 뭐 만들었다 치더라도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냥 그렇게 해달라면 찍어준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줄지 이것도 또한 뭐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공판 준비 기일이 또 열렸는데 검찰과 재판부가 또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네. 오늘 검찰과 재판부가 정말 보기 드물게 재판정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네. 검찰 같은 경우는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이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신청을 했어요. 왜 공소장 변경이 안 되는지 그리고 네. 재판부의 어떤 재판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편향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의견서 잘 읽어봤다. 네. 그 편향성 지적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면서 약간 수용하려는 모습 보였는데 네. 검찰 같은 경우는 방청객도 있고 언론이 그 재판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 의견서를 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의 발언을 끊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 제기를 하면서 격하게 맞부딪혔고요. 결국 재판장이 한 검사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네. 그 검사가 자기 이름 밝힐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 이름 물어봤다는 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비유로 등장한 얘기가 두더지 잡기처럼 검사 한 명이 앉으니까 다른 검사가 일어나서 또 얘기하고 또 다른 검사가 일어나서 또 얘기하고 이런 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백신 부부장 검사 같은 경우는 소송 지위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자 재판부가 또 말을 끊으면서 기각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검찰 측에서는 이 재판부가 변호인 측 변론 같은 경우는 묻지도 않은 걸 시간 더 주면서 상세하게 듣는데 왜 검찰 측이 발언할 기에 재판 편향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은 다 말도 못하게 하고 끊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했고요. 네. 변호인 측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는 검사가 이렇게 재판장에게 대드는 광경은 처음 본다면서 검찰 측의 태도를 또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모로 이 재판이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최성애 동양대 총장의 학력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교육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교육부는 이날 최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와 미국 템플대 MBA 과정 수료, 워싱턴 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성애 총장의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종교교육학 석사학위는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다섯 가지 학위 중에서 세 가지가 허위로 확인된 만큼 총장직에서 물러나라는 그러한 요구를 동양대 측에 전달을 했고요. 반면 최성애 총장은 일부 학력 표기 잘못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면서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위조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뭐 본인 같은 경우 해명을 하긴 했는데 뭐 템플대 MBA 공부하다 보니까 가치관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뒀고 단국대 같은 경우는 4년 다 수료를 했는데 왜 학위가 안 나왔는지 본인도 모르겠다. 뭐 운동권 활동 경력이 있어서 학위가 안 나온 것 같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면서요. 이제 와서 과거 일을 이렇게 표적 수사로 본인 법인카드까지 가져가면서 감찰한 것에 대해서 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졸업은 안 한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좀 약간 해명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011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희 집 50대 제조업 가장과 취준생 둘이 있는데 갈수록 퇴산이란 말이 실감됩니다. 새로운 고용 단기 창출보단 기존 일자리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5357님 4+1 협의체가 빨리 합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의 새로운 정치가 나와서 서로 협치하면서 계류되는 법안 없이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6742님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야당을 이끌고 협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회의 모양새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 답답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 의견 받겠습니다. 의견 많이 주십시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터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국 하원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의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이 된 건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향후 북미 관계에는 이번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경희대 미래문명원 안병진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전에 이제 뮬러 특검 자체가 이제 민주당 측에서 기대했던 거와 달리 일단 결정적인 이제 탄핵 정국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탄핵 정국에 불을 붙였던 거죠. 사실 이제 백악관 측에서 공개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대화 속기록 에 따르면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 원조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의회가 이제 군사 원조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유보하면서 결국 자신의 정적 그러니까 대선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바이든 전 어떤 부통령 후보에 네. 대해서 조사를 이제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사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이제 이용했다 이런 점에서 결정적인 탄핵 정국이 촉발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원에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탄핵 표결을 했을 땐 공화당 네. 의원들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있을 테니까 뭔가 표결 결과는 좀 엇갈렸을 것 같거든요. 몇 대 몇으로 나왔나요? 예, 사실 그러니까 이번 탄핵 소추안은 두 가지 범주인데요. 네. 이제 하나가 권력 남용의 문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적으로 국가안보를 이용했으니까요. 이게 또 하나는 의회 방해. 그러니까 미국은 권력 분립의 나라인데 의회의 어떤 그 증인 소환에 대해서 백악관이 일절 응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탄핵의 표결에 붙였는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하원에서의 정치 지형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죠. 그래서 권력 남용 부분은 찬성이 230, 반대가 197, 그리고 의회 방해는 찬성이 229, 반대가 198. 그러니까 과반수를 216표가 돼야 과반수인데 네. 과반수를 다 확보를 한 건데 거의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이제 진영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한 셈이죠. 물론 민주당 내에서 일부 한 이제 3명 정도 네. 이탈표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당의 결집을 서로 했던 그런 표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가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별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네. 똘똘 뭉쳐가지고 투표를 한 것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 앤드류 존슨 시절이나 닉슨 시절이나 클린턴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자신의 진영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영의 강력한 결집이란 점에서 그리고 만약 그 이제 초당적인 투표를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 초당적인 투표를 할 경우 당내 예비 경선에서 거의 강력한 이제 반대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당끼리의 결집이라는 게 현재 정치 지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어떤 극명한 진영의 대결의 현장으로 미국이 지금 이제 전락한 거죠. 우리도 좀 진영으로 갈려서 갈등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이제 통과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아주 흥미로운 미국 정가가 거의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의표를 찌르는 수가 나왔어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네. 예, 당연히 뭐 과거 탄핵 사례를 보면 탄핵 소추안이 네. 가결되면 그 문서를 상원으로 일단 전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때서부터 이제 문서가 전달되고
또 하원 의장에 의해서 탄핵 소추를 상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검사 역할을 할. 네. 그 탄핵 소추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미국에선. 네. 그걸 임명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유보를 했거든요. 아, 유보를 했어요? 예. 네. 그 아주 놀라운 지금 미국 정가를 달구고 있는 건데요. 네. 유보를 했기 때문에 실제 상원에서는 본격적인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짓고 이제 죄를 면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반격하도록 들어가야 되는데 반격하도록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 하원에서 묶여있는 셈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사실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그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 중에 로렌 스트라이브라고 굉장히 헌법학에 대해서 탁월한 권위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원 펠로시 의장 측이랑 아마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의 헌법상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곧장 자동으로 상원에서 심판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펠로시 하원 의장 입장에서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민주당 측에서 보면 네. 하원에서 아무리 가결이 돼도 상원에서 신속하게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죄를 면하면 그러면 굉장히 그 역공을 받게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 최대한 그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네. 상원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하원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송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이라는 건 배심원의 역할이에요. 미국의 건국의 시조들이 네. 처음에 그 디자인했을 때는. 근데 지금 현재 공화당 원내 지도부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이미 마음을 다 결정했고, 그러니까 배심원 역할을 하기보다는 네. 이미 트럼프를 면하기로 강력하게 마음을 정했고, 네. 심지어 백악관이랑 그 협의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뭐 배심원 심판이라고 전혀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 없는 방식으로 상원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상원에서 예. 이제 배심원단처럼 그 예. 탄핵 소추안을 두고 이걸 예. 과연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빨리 보내지 않고 쥐고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정치적 네. 판단을 했을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상원이 응할 가능성은 적죠. 왜냐하면 네. 상원의 원내 다수당 대표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노련한 의원이기 때문에 네. 뭐 이에 따라 이 압박에 따라서 상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심원 재판을 한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네. 다만 펠로시 하원 의장의 계산은 이를 통해서 공화당 상원의원 다수파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가 이런 데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네. 압박하고 하는 그런 서로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를 이제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지금 미국 내 언론이나 여론의 네.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네, 미국 내 유권자의 분위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민주당 쪽의 전략적 판단은 이제 뮬러 특검이라는 뮬러 특검 전국을 거쳤고 더구나 이제 뮬러 특검 전국은 뭐 아주 그 두꺼운 자료를 유권자들이 다 일일이 읽어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번은 하원에서의 증인 소환 과정에서 대단히 상당한 증거들이 나온 셈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상호 이 속기록 대화에서 그러면 상당히 여론이 이제 좀 요동을 좀 칠 것이다. 최소한 60대 40 정도. 네.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가기보다는 유권자들은 선거가 뭐 당면에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탄핵을 해야 되느냐라는 여론도 의외로 그 상당히
이 좀 강력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제 기억에 MBC 여론조사 네.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과 반대가 거의 동률이에요. 지금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불안하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말씀도 맞는 게 네. 사실은 대단히 본인으로서는 역사책에 영원히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소위 자존심, 자기애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한 모욕이고 분노스러운 거겠죠.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승부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대선은. 왜냐하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총기 규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난 중간선거도 이런 정책선거에서 이겼던 거고요. 네. 근데 만약 이것을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유권자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네. 이걸로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이걸 통해서 대통령을 이제 구해줄 것이냐 네. 아니냐라는 것으로 승부를 몰아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집토끼들을 결집시킬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해볼 만한 승부인 거죠. 네. 그 지금 탄핵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선 뭐 거의 제로라고 해도 그렇게 뭐 틀린 얘기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53대 45 정도로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제 상당한 우위에 처해 있는데요. 네. 이게 67석까지 가야 되니까 3분의 2. 네. 근데 그러면 한 공화당 내에서 최소한 20석이 이탈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같은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네. 거의 이거는 뭐 지금서부터 1월까지 경천 동지할 일이 발생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에는 이번 하원의 탄핵 소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참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저희 전문가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방금 말씀처럼 MBC 조사나 이런 데서 네. 이미 여론이 찬성과 반대가 동률인 상황이니까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거의 앞으로 11월까지 내년 11월까지 네. 캠페인에서 계속 이 세 번째 탄핵을 당한 어떤 대통령. 그것보다도 특히 민주당의 지금 메시지 전략은 과거보다 앞으로 계속 이게 이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고삐 풀린 어떤 그 고삐 풀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우려. 네. 이런 것들 캠페인 기간 내내 강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선에서 결국은 중도파라든지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뭐 일부 유권자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조금 이제 좀 초당적 성향 혹은 온건한 성향들의 유권자들이 좀 피로증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에 강력하게 나올 동기가 민주당 측에 비해서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지만 네. 대선 가도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죠. 사실은. 네.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와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재선 준비를 좀 어떻게 하게 될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미래문명원 안병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을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하면서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9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독점으로 인한 배달 노동자,
음식점 점주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배달 노동자 조합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을 연결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업계 지형 변화가 이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복날 네. 치킨 쿠폰을 뿌리거든요. 이 배달 주문.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네. 예, 네, 치킨 쿠폰을 뿌리면은, 배달 그 소비자들이 주문을 많이 하니까 반대 시장인 이 라이더들도 난리가 나요. 새벽까지 이제 골목길에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러운데, 예. 이게 독점적인 주문 중개업이 되면, 당연히 이 주문을 수행하는 라이더들한테 영향을 줄 거고요. 예. 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과연 이제 라이더들의 배달료라든지 근무 조건 일방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이라든가 근무 환경, 배달 노동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지금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합병과 상관없이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의 그 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요기요는 시급 11,500원으로 라이더들 모집을 했다가 예. 2개월 만에 시급 1,000원을 깎았고요.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시급 5,000원에 1,500원, 건당 네. 1,500원 이렇게 요금제를 일방적으로 변경했거든요. 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지금 밤 9시마다 다음 날 배달료가 공지됩니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매일 밤 9시 내일 내 수익이 얼마나 될지 이제 긴장하면서 네.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많은 라이더들이 아 내가 실업용 지도 아니고 매일매일 임금이 바뀌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네.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까지도 확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런 상황들이라든가 뭐 이 인수는 됐지만 경영 체계에는 계속 참여한다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보다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저는 그런 기대가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 이번 합병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초기 투자자들이거든요. 언젠가 팔리거나 네. 시장에 상장을 하면은 내 투자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가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금융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형태로 플랫폼이 가기 때문에 네. 우려를 하는 거고 그러면 거의 이득이 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사업이라는 것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창의력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배달의 민족 창업주 김봉진 대표가 사원들에게 M&A 소식을 알리는 이메일에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잘 싸웠지만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면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김 대표의 글로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배달의 민족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김 대표의 메일에는 배달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고용관계를 훼손하고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이익 재분배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달의 민족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조금 더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거나 프로그램을 들으시면서 느낀 점, 응원과 비판 메시지 모두 좋습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샷 뉴스 우주로 가는 밤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